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요즘 강식당이라는 채널에서 그 대왕 돈가스가 있잖아요. 많이들 대왕 돈가스를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대왕 돈가스 뭔가 평범한 것 같아요. 대왕이긴 대왕인데 뭔가 평범한 것 같아서 여러분 탕수육, 탕수육 다들 좋아하시나요? 짜장면에 탕수육을 이렇게 싸먹으면 아, 진짜 맛있잖아요. 탕수육을 또 그냥 맛으로 재미없으니까 아주 대왕으로 왕창 크게 진짜 역대급으로 그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탕수육 재료 등심, 계란, 흰자, 전분, 청주, 소금, 생강가루나 생강, 후추. 자, 먼저 고기입니다. 저는 800g 정도고요. 여러분들은 평소 그냥 손가락 마디 정도로 고기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 고기를 두께가 지금 이 정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피고 해서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칼등으로 해요. 칼 날로 하면 고기가 다 잘려요. 칼등으로 이 얇은 부분 말고 이제 그 중간 두꺼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펴지면서 이쪽 부분이 좀 두꺼워졌을 거예요. 이 부분을 칼 등으로 쳐줘서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고기는 익으면서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줄어들어요, 크기가. 사이사이 조직을 끊어줘야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수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아무리 해줘도 약간의 수축은 일어나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고기는 자신이 원하는 크기보다 살짝 더 크게 만들어야 이제 구웠을 때 자신이 원하는 크기가 딱 나와요. 연필을 잡듯이 해서 칼 끝으로 콕콕콕 칼날을 세워가지고 중간중간 끊어주고요. 근데 등심은 뭐 힘줄 부분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반대쪽도 한번 해주고, 볼에 고기를 넣고 소주나 청주, 생강즙 아니면 생강가루, 생강이 없으면 생강가루 써도 돼요. 후추, 소금 넣고 조물조물 생강은 돼지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비린내도 없애주고 잡내도 없애주고. 이렇게 잠시 재워놓을게요. 탕수육 소스 재료, 들어가는 야채나 과일 좋아하는 거 넣으면 돼요. 저는 당근, 양파, 목이버섯 준비했고요. 소스는 설탕, 식초, 간장, 이건 전분물인데 전분하고 물 1:1로 섞은 거고 이건 물. 당근하고 양파는 자기 맘대로 썰어도 되지만은 최대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비슷하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썰게요. 목이버섯은 미리 불려놨고요. 저는 이 세 가지 재료만 넣을게요. 먼저 냄비에 불을 켜지 않고 계량한 재료를 모두 넣어주세요. 아, 전분하고 야채 빼고요. 그 다음 불을 켜주고 설탕이 끓을 때까지 놔둬주세요. 불은 센 불로 해도 상관없어요. 설탕이 다 녹으면은 손질해놓은 재료를 넣어주고요. 지금은 센 불로 해서 한번 확 끓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보통은 야채 먼저 볶은 다음에 이제 소스 그 계량한 걸 넣고 끓으면은 이제 물 전분을 넣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초간단이니까 아주 그냥 여기다가 해버리려고. 전분은 물하고 그냥 1:1로만 섞어줬거든요. 무조건 끓어야 돼요. 소스가 무조건 물이 끓으면 이때는 빠르게 저어주세요. 빠르게 저어주면서 전분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 넣지 말고 한 3-4번 나눠 넣으세요. 농도를 봐야 되니까. 지금 야채가 너무 많죠. 야채를 너무 많이 넣어버렸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탕수육 소스가
금방 완성이 되죠? 어떤 중국집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예 같이 볶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흰자와 노른자는 분리해주세요. 볼에 흰자를 넣고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탕수육 하는 방법 막 엄청 많잖아요. 여러가지 뭐 전분을 몇 대 몇으로 감자 전분하고 고구마 전분 막 이렇게 섞어라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막 튀김옷에다가 기름을 넣어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그래도 거품이 꽤 올라왔죠? 재워놓았던 고기로 1차 전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고기 전체에다가 튀김옷을 이렇게 얇게 입혀줬습니다. 이제 고기를 튀기겠습니다. 와우! 와, 미쳤다. 크기 봐. 와우. 여러분, 돈가스 아닙니다. 탕수육이에요. 저는 총 오늘은 3차까지 튀겨줄 건데요. 중식은 보통 2차까지 많이 튀기는데, 제가 배울 때는 3차까지도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우와, 와, 탕수육빛 난다, 탕수육빛 나! 오! 탕수육 같아! 오, 근데 이거 그릇이 작을 정도네요? 와우, 탕수육빛 난다! 아우, 빛깔 봐, 빛깔. 기름도 충분히 빼고.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우와! 3분이 지났으니까 다시 건지고요. 기름은 최대한 탈탈탈. 1분 동안 확 튀길 건데요. 이때는 엄청 튀니까 조심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엄청 튀어요. 이렇게 튀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타다닥 튀는 건데 이러면 더욱더 바삭해집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대박. 와, 기름 탈탈 털어야 돼요. 일단 이거 통째로 들고 뜯어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대박.
식당마다 탕수육 소스 만드는 법, 튀기는 법 뭐 이런 게 다 다르듯이 뭐 모든 레시피가 같을 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뭐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 나는 뭐 원래 이런 식이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 튀기는 것보다 세 번이 더 바삭하고요. 저는 크기를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열기가 이제 안에서 돌아가지고 튀김옷이 약간 눅눅해졌었는데 그냥 일반 손가락 마디로 만들면은 더욱더 바삭한 탕수육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왕 돈가스는 이제 흔하니까 이제 대왕 탕수육을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